이 모든 툴과 챗봇들은 개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만든 것이며 이를 배포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유저들에게 유익한 위튼의 서비스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형 AI 서비스의 선두주자 리튼 AI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리튼 AI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리튼 AI 서비스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영역에서의 매우 유용한 AI 툴과 챗봇을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리튼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 한 달 전 노코드로 툴과 챗봇의 생성이 가능한 리튼 스튜디오의 오픈 소식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그 툴과 챗봇 중 인기가 많고 사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툴과 챗봇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리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AI 스토어를 클릭하면 툴과 챗봇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라고 상단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가 많이 사용 중인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었지만 이 툴과 챗봇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혹은 분야의 템플릿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실시간 트렌드 위주로 분석하여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여러분들은 꼭 직접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이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툴은 행동발달 누가기록이라는 템플릿입니다. 생활기록부 작성 시 아주 유용한 툴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조회수와 즐겨찾기 수가 상당합니다. 툴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학생의 학습 태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저라고 가정하고 선택해보겠습니다.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교우관계 항목입니다.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 항목입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해당 학생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한 후 자동 생성을 눌러줍니다. 학습 태도, 교우관계, 성격 부분이 정말 교사나 선생님이 작성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작성됐습니다. 역시 리트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국형 AI 서비스라 자연어 처리의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색한 곳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종합의견까지 제시가 되는 모습입니다. 너무 유용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썸남 썸녀의 심리를 알고 싶다면 의 제목을 가진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의 의미, 본 뜻을 해석해 준다는 재미있는 툴 같습니다. 다음 달에 A 영화가 개봉하더라. B 감독이 만든 거래. B 감독 좋아해? 라고 그럴싸한 대화를 넣어봤습니다. 재미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재무 상담가 툴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목표 저축률 달성을 위해 하루에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의 간단한 것을 도와주는 툴 같습니다. 한 달 수입을 예시로 300으로 책정하고 통신비 5만원, 주거비 80만원, 대중교통 10만원, 식비 20만원, 보험료 5만원을 입력하고 자동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의 저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나름 합리적인 식과 설명이 나와 150만원을 저축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뉴스레터 생성기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와 관련된 뉴스레터를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툴 같습니다. 관리해야 할 건강 이슈에 빈혈을 입력하겠습니다. 뉴스레터에서 빈혈과 관련해 피해야 할 음식, 도움이 되는 습관 항목을 체크한 뒤 자동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빈혈의 설명과 피해야 할 음식, 빈혈에 도움이 되는 습관 등을 정말 뉴스레터처럼 이모지 등을 써가며 작성해준 모습입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보 사도 돼? 템플릿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툴이라고 합니다. 저를 위한 툴이기도 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은 최신형 드론으로 설정하고 제 정체는 남편, 물주는 아내로 기입을 한 뒤 자동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면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싸한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 법한 글이 나왔습니다. 성능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저도 한번 사용해 보려 합니다. 챗봇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플래너 챗봇을 사용해 보려 합니다. 숙소와 맛집, 놀거리를 추천해 주는 챗봇입니다. 8월에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 일정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입력했습니다. 그에 맞게 일정을 추천해 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치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추천해 준 관광지 중 성읍민속마을 주변에 있는 맛집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 성읍횟집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 추가로 성읍횟집 주변의 분위기가 괜찮은 카페를 추천했고 여러 카페를 추천해 줍니다. 리튼 스튜디오의 툴과 챗봇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 완전히 정보와 컨텐츠 전달의 목적으로 영상을 찍다가 이런 다소 웃기면서도 센스 있는 서비스들을 소개하니 느낌이 색다르고 신선했습니다. 서비스들의 용도나 쓰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툴과 챗봇들은 개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만든 것이며 이를 배포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유저들에게 유익한 위튼의 서비스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